저는 서현복 선수 역할을 맡기 위해서 이제 외형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들였던 작업은 당연히 뭐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식단이랑 운동이었어요. 그래서 촬영을 들어가기 시작, 촬영을 준비할 때부터 촬영이 끝날 때까지 식단, 그러니까 닭가슴살과 샐러드 이거를 늘 달고 살았고, 그리고 그 운동도 매일같이 했었어야 했고, 그리고 이 근육이 탄탄해 보이는 게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컷과 컷 사이에 계속 틈틈이 또 운동을 하면서 이 근육이 팽창감을 또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래서 목표를 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최대한 서윤복 선수의 외형과 비슷하려고 노력을 하던 와중에 인바디 체지방량을 재봤더니 6%가 나왔던 거예요. 그래서 6%를 목표로 한건 아니지만 그렇게 외형이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제 인생에서 최초로 6%라는 숫자들도 보기도 하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.